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선두 역할 얘가 한다. 지수가 아직 안 나오는데 얘는 걸쳤어. 그러면 뭐예요? 지수를 믿어야지 얘를 믿을 수는 없어요. 이 앞에 거를요. 그죠? 이 점을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. 지수를 믿어야지. 그럼 지수가 지금 계산적으로 더 내려오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지수는 조금 더, 그러니까 네. 늦어도 오늘이 19일이죠. 다다음 주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. 지수를 내려오는 날짜를 생각해 보면요, 이 구간에서 날짜를 한번 볼게요. 이 최고의 높이 여기 자리에서 2월 23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며칠인가 한번 보자고요. 바닥을 찍는 날이 2월 27일에 딱 한 달이에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날짜를 한번 찍어보죠. 5월 30일에서 6월 말일 가능성이, 6월 말은 넘겠죠. 왜냐면 더 내려와야 되니까. 그죠? 네, 그러면 7월 초 정도에, 7월 초면은 얘가 바닥이 얼추 나온다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갈 건지, V자를 그리고 갈 건지, 그거는 여러분들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. 저도 100% 근데 쌍바닥을 살짝 나와도 V자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, 근데 쓰리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이제 상황적으로 봐야 되겠죠. 봐야 될 때 제 생각에는 V자 아니면 쌍바닥일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하다고 저는 못해요. 왜냐면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며칠 좀 지켜봐야 얘가 V자인지 쌍바닥인지 얘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7월 초면은 바닥이 나온다는 거예요. 농동차포 7월 10일 이내에는 얘가 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아셨죠? 그걸 예측을 하고 요번에는 제 정확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. 그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꼭지점이나 하단을 완벽하게 맞추는 100%는 아니더라도 약 90% 맞추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요, 제 말을 따르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약 20일 남았어요. 약 20일이에요. 그죠? 20일에서 주말을 빼면은 움직이는 시장은 약 14일 정도 될 거예요. 그죠? 왜냐면 3주라고 잡아야 되잖아요. 20일이면은. 그러면 14일 정도 움직이는 구간에 여러분 시장은 마무리돼. 마무리되니까. 그때는 준비를 뭘 사도 돼. 까놓고 얘기할게. 정말 재무구조만 나쁘지 않은 것만 사면은 재무구조가 정말 실적이 망할 정도로 안 좋은 것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웬만큼 받쳐주는 종목들은 하단에 있는 애들은 다 간다고.